네, 굿모닝 뷰 전날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인도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그린코와 이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양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와 암모니오 생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연내 적정한 사업 부지를 발굴한 후에 그린수소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린코는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청이 투자한 인도의 재생에너지 2위 기업인데요. 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린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현재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향후 국내와 유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날 쌍용 자동차는 8월에만 이 반제품 조립 수출을 포함해서 총 1,67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38%나 증가를 한 건데요. 이 쌍용차는 휴가철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는데도 이 토레스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두 달 연속 10,000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수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 42.4%가 증가하면서 올해 최다 판매를 기록했던 전월 7월 실적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쌍용차의 신차 토레스는 사전 계약 6만 대가 지금 계약이 돌파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부품 협력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판매 물량을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취임한 이 쌍용차 회장은 마지막 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쌍용차를 건강한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쌍용차가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 확실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평도 있는 만큼 앞으로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올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여로 꼽히고 있는 이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4일에 마감되는 이번 입찰에 불참을 하기로 한 건데요. 이 최근에 현대건설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포스코가 하이엔드 브랜드인 OTL을 내놓으면서 이 포스코 건설 강남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이걸 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즉 해당 센터를 사실상 포스코가 방배 신동아 수주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위반 사항이라는 게 현대건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2차 입찰이 됐을 때 공정한 운동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때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2년 인터내셔널 건설사 순위에서 해외 매출 세계 13위로 우뚝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작년보다 3단계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도 확대해가는 이 현대건설의 움직임도 앞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마지막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날 공정위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두 회사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갑질과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난해 공정위는 화장품 업총 대리점 실태 조사를 위해서 서면 조사를 먼저 벌였었는데요. 이번 현장 조사는 서면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라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문제점을 현장 조사로 재확인한다는 취지인데요. 이 조사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위법 행위로 신고가 접수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고요. 이 공정위 관계자들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는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한 업체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